약물 치료로 구조적인 문제를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도 없고 약물 치료 중단 시 증상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하나로 사용하시는 약에 따라서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러움, 코막힘 혹은 성관계 시 사정액이 잘 배출되지 않는 역류성 사정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삼성병원의 비뇨기과 과장 최종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부속 생식선 기관입니다. 고환에서 생성된 정자의 영양 공급 및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정액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자극에 의해서 그 기능이 유지되고 정상적인 성인의 평균적인 크기는 약 20g, 길이 40cm 정도로 호두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액 생산 외에도 정상적인 사전 기능 유지 및 배뇨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하복부의 방광에 모이고 요도를 통해 배뇨를 하게 되는데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노화 등의 이유로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면서 안쪽으로는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나이든 남성에서 배뇨 불편감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인구의 노령화, 식생활의 서구화, 삼일질 향상에 대한 욕구 등으로 발생 빈도와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변 줄기가 약하다든지 가늘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남아있는 잔뇨감을 느끼게 됩니다.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는 지연뇨나 중간에 끊기게 되는 단속뇨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 기능 변화로 소변이 2시간 이내 간격으로 자주 마려운 빈뇨나 소변을 참기 어려운 급박뇨,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수차례 잠에서 깨게 되는 야간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없이 방치하게 되면 방광에 소변이 많이 차도 스스로 배출할 수 없는 요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는 설문조사를 통해 증상을 객관화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소변 검사 및 혈액 검사를 통해 요로 감염이 있진 않은지, 신장 기능은 괜찮은지 확인하고 혈액 검사에서 전립선 특이학원 수치를 통해 전립선 암 선별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항문을 통한 직장 수지 검사로 전립선의 크기나 단단함, 모양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결석, 낭종, 유무 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계에 직접 배뇨하는 요류 검사 및 잔뇨 측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환자의 배뇨 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요도 방광 내시경 검사나 방광 기능 확인을 위한 요역도암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1차 치료로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호소하시는 증상에 따라서 단일 약제 혹은 두세 가지 이상의 약제를 병합요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증상의 호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의 진행으로 인한 수술과 급성 뇌조류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일찍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등과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음주는 이뇨작용 및 방광 자극을 통해 빈뇨 및 급박뇨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음료 및 수분이 많은 간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야간뇨를 감소시키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기약의 복용, 과한 음주는 급성뇨조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평소 배뇨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 시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식은 특별히 좋은 음식이 따로 있진 않고 과일, 야채 섭취를 늘리고 지방이나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진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약물 치료로 구조적인 문제를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도 없고 약효 지속 기간 동안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 중단 시 증상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하나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생각하여 대부분의 약제들이 장기간 복용에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개발되었고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기저 질환이 많아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같이 복용하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용하시는 약에 따라서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러움, 코막힘 혹은 성관계시 사정액이 잘 배출되지 않는 역류성 사정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장기간 사용 시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소하시는 부작용에 따라 약제 변경을 통해 해당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교체가 쉽게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어 다양한 약용 식물 제제들이 의사 처방 없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술은 반복적인 뇌조류, 요로감염 혹은 방광결석, 신장기능 저하 등 절대적인 경우 외에도 약물 치료만으로는 삶의 질 저하가 너무 심하거나 때로는 드물게 약물 부작용으로 약제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요도를 통한 내시경 수술인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상대적으로 출혈 위험이 적은 레이저를 이용한 홀랩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크기가 아주 큰 경우에는 로봇을 이용해 복강내로 접근하는 전립선 절제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소한의 마취 및 빠른 회복 등의 장점을 가진 최소 침습 치료로서 이식형 결찰사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요도를 통해 양 방향에서 묶어주는 전립선 결찰술인 유로리프트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별개의 질환으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최근 진단기술의 발전으로 전립선암을 진단받는 환자들이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배뇨불편감으로 첫 검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뇨의학과 배뇨불편감으로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립선 특이학원 혈액검사를 통해서 선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좋은 삼전병원 비뇨의학과 최종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